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길을 그래서 찾고 있는데 찾아도 길을 찾지 못하고 길이 안 보이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요즘 그런 말 하면 사업에 어떤 길이 안 보인다 이런 말을 하죠. 또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의 길이 안 보여서 너무 낙심하고 답답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해결의 길이 안 보일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이 가야 될 길을 모르고 길이 안 보이고 길을 찾아도 찾지 못할 때 또 어떤 경우에는 길이 보이긴 보이는데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 이게 성공의 길인지 실패의 길인지 이게 정말로 행복한 길인지 아니면 혹은 불행한 길인지 이걸 분간을 못할 때 우리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방황을 하는 겁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전방에 근무하면서 이제 훈련 가운데 나가가지고 굉장히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어요. 거기는 너무 깊은 산이다 보니까 하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음의 초조함과 길을 잃고 두려움을 가졌던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길, 여러분은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 그리고 행복의 길, 문제 해결의 길, 축복의 길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이제는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직장을 버리고 또 그런 어떤 사업을 하던 것을 접어놓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고 너희를 데리러 와서 그곳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거하도록 하겠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네,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은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길 내가 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무슨 길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죄인 된 인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이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살아가면서 또 수많은 자범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이런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있고 결국에 지옥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길,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성경 한 절을 보겠습니다. 예,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여기 보면 그랬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라고요? 담당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자님도 훌륭한 분이고 석가모니도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가 죄라는 것이 꼭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짓을 해야만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눈으로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입으로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런 분들은 훌륭한 분이지만 날 때부터 그들도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 없이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시니까,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장 흉악한 죄인이 심판받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느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그래요. 그냥 보통 중요할 때는 진실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죄인 된 우리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의 뜻도 구원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길이라고 있네. 어떤 길?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길이라고 있는, 무슨 길인가? 우리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불행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러분, 이 137년 전에 이 땅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가난하고 비참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상황을 잘 모를 건데 우리가 그걸 잘 알 수 있는 것은 선교사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 선교부에다 보고했던 그런 내용들이 책자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137년 전에 이 땅은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하고 정말 그런 어려운 그런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1910년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한일 합방을 당하고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모든 우리 땅에서 나오는 것이 다 수탈을 당하고 그야말로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는데 그로부터 5년도 안 돼서 여러분 어떻게 돼? 이 땅에 남북으로 갈려진 이 땅에 6.25라고 하는 또 그런 엄청난 참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고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이 나라는 절망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가난해서 우리를 절망해서 그리고 그 저주에서 불행해서 여러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그런 경제를 일으키고 산업화를 이루고 또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온전하게 이룬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수출로는 세계 6위입니다. 그리고 GDP가 여러분 어떻게 돼? 세계 12위에 해당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가난과 저주와 그리고 불행과 실패를 딛고 길이 되신 예수님으로 일어나게 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부유하게 될 수 있었어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유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말구유, 말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가난한 그런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왜 그 부유하신 분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그 말씀을 놔두고 거기에 보면 뭐라 했어요? 그분이 부유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나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질고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태국의 밀림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박문수 선교사님이 오셨다가 간증을 하고 엊그제 저랑 다시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밀림에 갔을 때 자기가 29년 전에 복음을 들고 갔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가는 신발도 신질 않고 다 맨발로 다니고
그때 오신 분들은 사진 봤지만 예전에 우리 그 원두막보다 더 못한 집에서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 글을 배우지 못하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냥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학생들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공부를 시켜준다고 하니까 막 그 산속에 수십만이 되는데 거기서 막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러 왔대요. 근데 한 동네에서 몇 명씩만 뽑아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니까 이 애들이 다 울면서 부모님도 울고 아이들도 울면서 가고 이 아이들을 받아주지 못한 선교사님도 울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도 한 명을 한 달에 이렇게 이제 학교 보내는데 한 우리나라 돈으로 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를 만들어가지고 학교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공부를 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좋은 대학도 가고 공무원도 나오고 그 29년 전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교장 선생님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막 인재들이 배출이 되고 주의 종이 50몇 명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700명 정도 이렇게. 저한테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예수를 넣어주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지혜가 생기고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산족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음받은 그런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도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너무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어서 이 아이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남편이 좀 새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았던 세무서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무서장이 그때는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인데 아주 굉장히 과도하게 세금을 먹여가지고 일부는 로마 정부에다가 그걸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그 이제 자기 것으로 이제 착취하는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일곱 귀신이 들려서 몸을 팔고 술을 팔고 웃음을 팔던 장녀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 얼마나 아주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선교사들도 가서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은 이 김익두가 한 그 여인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가지고 이제 물동이를 이고 가는데
돌을 던져가지고 그 물동이를 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온몸이 물로 젖어가지고 이제 동이를 깨고 집에 갔으니 이 집안에서 어떤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나 하고 뒤에 따라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옛날엔 다 같이 살았잖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대하는 것이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사람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익두가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해가지고 선교사들 괴롭히고 성도를 괴롭히고 많은 사람을 괴롭혔던 김익두가 교회에 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종로의 그 유명한 깡패였던 이천석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목사가 되고 하늘산 기도원을 만든 유명한 부흥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말씀해요. 어떤 길이? 구원의 길이 되신 분이요. 우리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불행과 고통에서 건지시는 길이 되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성경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그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정오의 시간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너무나 뜨거워서 절대 낮에는 물을 길러 오지 않아요. 아침 일찍 아니면 해가 질 역에 물을 기르러 온데 한 여인이 그때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왜 이 여인은 그랬냐? 전에 결혼을 다섯 번이나 해가지고 이혼하고 이제는 여섯 번째 자기 남편도 아닌 다른 여자의 남편과 동거하면서 있어가지고 그 안 좋은 소문이 다 퍼져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자야 나에게 물을 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의 복장을 입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이 유대인 복장을 한 분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요. 너에게 물을 달란 네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여,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4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뭐라고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남자의 품에서 저 남자의 품에서 그리고 또 다른 남자의 품에서 자기 영혼의 갈증과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 많은 남자도 권력 있는 남자도 지식 있는 사람도 이 여인의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영혼은 갈급하고 목마른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여자여 이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만족을 찾아서 쾌락을 즐기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돈을 열심히 벌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해요.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내 목이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명예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권력을 이런 것을 추구해 보아도 내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내 영혼의 영혼의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진짜로 여러분 만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도요, 아, 1억 있는 사람은, 아, 2억 있으면 괜찮아요. 2억 있는 사람은 한 5억 있으면 괜찮아요. 5억 있는 사람은 어때요? 10억 있으면. 10억 있는 사람은 그걸로 만족합니까? 아, 한 20억 있었으면, 20억 있으면 만족합니까? 한 100억 있으면, 100억 있으면 만족해요?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지위가 좀 올라가면 이게 만족할 것 같죠? 말단 사회일 때, 아이고, 계장님만 돼도, 과장님만 돼도 거기에 만족합니까? 여러분 만족 못해요. 진정한 우리 영혼의 만족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과 행복의 길은 어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요,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막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많이 막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악한 영에 눌린 그런 사람도 많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귀신 들리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많이 대부분이 아파요. 아니면 헛것이 보이고 들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잘 못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악한 영들 귀신에 거기에 눌려있고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데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의학으로, 과학으로 어떤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귀신과 악한 모든 영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군대 귀신은 귀신이 어마어마하게 들린 거예요. 근데 귀신 하나만 들려도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연약한 그런 여성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청년들 몇 명이 해봐도 못 해봐요. 그렇게 귀신이 그 들리면 힘이 세고 막 괴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 그런데 군대 귀신이 들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쇠고랑 다 두드려 깨고 무덤 사이에 있으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 가서 막 해를 가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공포의 대상인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갔더니 다 이 귀신은요,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봐. 예수님을 알아보고 벌벌 떨면서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렸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지고 그 옆에 돼지 농장이 있었는데 돼지에게로 이 귀신들이 들어갔어요. 그 돼지가 귀신이 들어가네요. 놀래가지고 막 이 꿀꿀꿀 하고 비탈로 막 팍 내 달려가지고 2천 마리나 되는 돼지가 다 호수에 빠져서 죽고 말았어요. 왜? 귀신이 들어가니까 놀래가지고. 그 무엇으로도 이 사람을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온전하게 된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귀신을 쫓아내봤어요. 정말 귀신이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나간다고 해요. 제가 언제 목포고등학교 옆에 있는 그 집에 가서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갔더니 보니까 멀쩡해요. 근데 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 딱 이랬더니 안 나가 그래요.
나사렛 예수님은 나가 안 나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제가 이제 명령을 하면서 나가라고 하니까 막 안 나간다고 울어요. 왜 우냐고 하면서 빨리 나가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귀신 들린 분이 예전에 저희 시골에 뒷집에 살던 그런 아주머니인데 바로 시골 저희 뒤에 근데 그분이 이제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자녀들 키우고 사는데 목포 이사를 오셔가지고 이제 어떤 그 할아버지가 이제 부인이 이렇게 죽고 나서 그분하고 이제 재혼을 했던가 봐요. 근데 이제 새로 이제 재혼하신 이 아주머니에게 그 전 부인의 흉내를 내는 귀신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막 울면서 안 나간다고 그래서 왜 안 나가냐고 했더니 내가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놓으니까 인연이 들어와서 호강한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놓으니까 인연이 들어와서 호강한다고 안 나간다는 거 막 그러면서 막 엉엉 울어요, 막. 어? 그래도 너는 안 돼. 여기 있을 곳이 아니라 너는 지옥으로 가야 된다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고. 했더니 이제 한참 씨름을 하다 안 나간다고 나가라고. 안 나간다고 나가라고 하다 어떻게. 지가 예수 이름 앞에 당할 수 있어요? 쫓겨나갔어. 그리고 온전하게 됐어. 여러분, 여러 번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어떤 의학으로 무슨 뭐 이런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 있어. 가서 구슬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구슬하면 여러분 어떻게 더 센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일시적으로 약간 구슬하면 좀 좋아진 것 같아. 그런데 더 강한 귀신이 틈타가지고 완전 이제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령에 매여 있는 사람, 마귀의 종노릇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방될 수 있나? 해방되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이렇게 나오죠? 예, 그 앞에 그냥 놔둬봐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제 곧 그들이 거기서부터 같이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길, 그런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이 들려 헛소리가 막 계속 들린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한 청년이 왔는데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하나도 못 들었어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계속 자기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성령님을 저주하고 막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나도 못 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로 오라게 해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딱 하니까 귀신이 나가면 보면은 몸이 쫙 풀어져요. 그리고 이제 강력하게 나갈 때는 사람이 완전히 쓰러지고 뻗어버려 막 이렇게. 그런데 내가 그냥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딱 기도를 했는데 악한 것이 딱 이렇게 나가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날마다 와라.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매일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라고. 귀신이 나갔어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자기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빈집이야. 그러면 나갔던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어떤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니면 잠자리에서만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또 헛것이 보이고 들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지 모릅니다. 또 답답해하고 어쩔 줄 몰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송장이 돼 썩은데 나흘 만에 그 무덤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바람과 파도를 예수님은 잠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길이 안 보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복이 그는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 들포도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요? 농부라고. 자기는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 말고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겠어요? 농부라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뭐예요? 가지. 그러면 잘 기억해 보세요. 자,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에게다가 뭐를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영양을 공급해 주죠. 그러면 그 농부, 하나님이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에게 주는 것이 어디를 통해서 갑니까?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에게 가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할 때 그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다고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5절 놔둬봐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여러분 가지가 지가 혼자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주고 이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말라져 죽죠.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축복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인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봐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예수를 통해서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살길 원하면은 믿음으로 가
가진 여러분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 그 능력, 이런 은사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니, 나는 예수님 없어도 예수님 안 믿어도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여러분 가지가 지가 혼자 떨어져 나가서 어떻게 꽃을 피워요? 열매를 맺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어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다 농부가 주는 걸 받아 누릴 수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여러분, 또 전에도 오셨다 다시 오신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봐요. 가지가 떨어져 나가서 혼자 지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려고 혼자 몸부림쳐 노력해봐요.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나도 못해요. 말라져 죽어. 그래서 불 가운데 이제 화목이 돼서 불 속에다 태워버려요. 우리가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지만 떨어져 나가면 결국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내 인생의 삶에 열매를 맺을 내 필요한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예수님만이 만복이 오는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길이 되십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안에 길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불행과 고통을 벗어버리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분을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도 거지요 소경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날 때부터 어떤 족보이는 저주인지 뭔지를 알지 못하지만 날 때부터 그 아버지처럼 소경이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 나가서 깡통을 놔두고 구걸하면서 살고 있는 컴컴하고 어두운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 누군가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어봤어요. 누가 지나가면 나사렛 예수라고. 그때 이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면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의 그 귀에 그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데려오라고 데려왔어. 그때 너를 주님이 부르신다니까 거지가 입고 있던 그 거지 신분을 나타낸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깡통을 던져버리고 막 예수님 앞에 달려나갔어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말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날 소경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었던 이 사람의 인생에
어둠 속에 있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길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오시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길이 없으면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모든 길이 있다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데 앞에 홍해바다가 딱 막혀있어. 길이 없어요. 뒤에 애굽의 군대는 죽여가고 이제 우리는 다 망했구나 죽었구나.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길이 없는 홍해바다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떤 앞길이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의 길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내가 곧 길이다. 길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여기 성경 안에 여러분한테 축복의 길도 치유의 길도 우리 행복의 길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어디 길을 몰라서 길을 잃고 방황할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참 좋은 게 뭐예요? 길을 몰라도 옛날엔 저도 좀 길치여가지고 잘 못 찾아가는데 요즘은 참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을 딱 치고 가면은 내비게이션이 촥촥촥. 여러분, 이 성경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안에 여러분 다 길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근데 이걸 모르고 봐요. 내비게이션 안 켜고 가려면은 어디 대전에 가서 서울에 가서 특히 복잡한 서울에 가서 어디 찾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탁 치고 가면은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그냥 쉽게 찾아가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여기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데 여기에 축복의 길도 자녀 교육의 길도 행복의 길도 여기 치유의 길도 문제 해결의 길도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주님의 음성 여기에 길을 다 안내해 놓고 있는데 이걸 안 보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안 믿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성경에다 여러분에게 길을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는지 다 여기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분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일평생 애쓰고 노력했으나 여러분 어떻게 돼?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지 못했어.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그분의 말씀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대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안 믿으려고 합니까?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아직 안 믿으신 분 있으면 꼭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길이 되신 예수님을 안 믿고 이 예수님을 모르고는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질 않아.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또 하나 더 할까요? 좀 꿈의 교회를 만나면 우리의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꿈의 교회를 만나면 여러분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여러분 길이 되신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다 여러분의 오늘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 길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없을 때는 길이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길이 없을 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거기서 주님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면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이 열릴 것입니다.